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2주에 한번 바빠서 우리 당무에 대해서 또 돌아가는 시국에 대해서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몇 말씀 돌리는 그런 브리핑 시간입니다. 요즘 뭐 하루하루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 애국심은 불타고 잘못된 정권에 대한 투쟁력은 더 커지는데 왠지 나라가 더 기울고 있고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이 느낌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보수 신문의 일면에 보니까 근로소득이 마이너스 37%, 저소득층이 소득 절망 성장이다 해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뭐 경제가 괜찮으니 뭐니 합니다만 수치적으로 보아도 이거는 정말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지금 검찰이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찾았다. 뭐 여러 가지 또 정치 현안들 이런 것들로 시끄럽습니다. 국제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않고 북한에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이상한 또 경제협력 제의가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오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말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은 이야기하지 않고 대북 경제 지원만 이야기하는 현 대통령.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권과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인지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에서 정년을 지금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정년이 늘어나면서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럼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이 정부가 이런 데 올인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이년 문제 가지고 또 북한 문제 가지고 과다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바람과는 다른 방향에서 국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애국당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루하루 투쟁의 정신을 담아서 잘못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바로잡고 또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신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정치 활동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제가 과거에 쓴책 중에서 2014년도에 제가 출판기념일에 한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목이 통일된 한반도를 항해한다. 정치 외교 시사 칼럼집이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인사말로 이런 말을 써놨어요. 뒤져보니까. 참 지식인은 항상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믿음으로 현실을 봅니다. 민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 그리고 국민들이 사는 문제를 탐구하는 사회 정치학자들의 그런 논쟁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그런 고민과 아픔은 클 수밖에 없다. 정론을 펼치는 언론과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많을 때 나라가 잘될 것이다. 그래서 격동의 한반도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저런 칼럼을 써서 책으로 엮어서 제가 출판기념일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이 제가 16권째 책이었는데 아마 박근혜 정권 2년 차에 그 책을 내면서 많은 기대도 하고 그 당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고민도 이야기하는 출판기념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2012년도 대선 전국에서 새누리당 그 당시 중앙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지금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특보단장을 맡고 그 특보단 내 처음에 100명 임명할 때 대협력특보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죠. 새누리당 대협력특보 임명장을 받고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12월에 눈 내린 전국을 뛰어다니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하고 중앙유세지원본부 중앙유세지원단 부단장을 맡아가지고 유세지원 차량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동선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가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그 당시 대선을 승리로 이끈 그런 추억이 새롭습니다. 또 엊그저께 제가
모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이민 가서 지금은 시민권자가 됐습니다만 유일하게 연방 삼선 의원의 공화당 연방 삼선 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연방 삼선 의원 부부를 만나서 한 3시간 대한민국 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분을 뵙고 그 당시 제가 중앙유세대연단 부단장 하면서 마지막 광화문 유세 때, 2012년 대통령 선거 마지막 광화문 유세 때, 제가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을 모시고 단상에 세워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야 되는가, 미국의 보수층한테 좀 호소력 있는 연설을 부탁해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또 그것이 저는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자긍심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보수 권력은 만들고 보수 정치를 위해서 애써왔는데, 지금 잘못된 탄핵으로 거짓 권력의 기만으로 인해서 잠시 우리가 꿈꾸던 그런 보수 정치의 틀들이 무너지고 지금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당과 같은 의로운 세력들이 곧 힘을 모아서 투쟁해 나가면서 곧 회복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의 2019년 2월 일정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만은 뭐 내일 물론 109차 서울역 태극기 집회 1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1시부터 식전 행사 시작하고 그 행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3.1절 집회 이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 비슷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집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3.1절 집회에 대한 그런 철저한 역사적인 인식과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바람으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3.1절 집회는 대한민국이 지금 한반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나 남한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 한쪽으로 보나 지금 이념 전쟁이 격화되고 보이지 않는 한반도 이념 전쟁이 진행 중인데 3월 1일 날은 수구 좌파 세력도 총궐기에서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자유우파 세력이 보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라 사랑에 대한 결기, 그리고 투쟁정신에 대해서 저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한판의 대결이 예상되는 엄청난 집회다. 결코 여기서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되겠다. 손에 손잡고 태극기를 들고 그날 우리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1일 집회는 엄청난 투쟁정신으로 많은 동원들이 동원돼서 그동안에 고생해온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뜻과 그런 취지들이 다 모아져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전달되는, 그리고 잘못된 독재 정권에게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각인되는 그런 집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지금 잘 마음에 담고 우리 당은 3.1절 및또그 이후에 이제 3월 10일 탄핵 사태 그때까지 내다보면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평소에 하던 그 집회의 그런 매뉴얼대로 열심히 참가를 하면 됩니다. 우리 당은 하여튼 뭐 무대 차량도 더 준비하고 그리고 행진 차량도 필요하면 더 준비하고 또 이벤트성 행사도 계획하고 에드발론도 더 띄우고 또 그날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한 그런 연문을 담고 3.1절이라는 특별한 행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뜻을 기리는 기획 행사도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고 또 2차 회의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탄탄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런 조그만 전달지를 만들었습니다. 3.1절 집회 때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이런 구호를 걸고 또이 뒤에는 3.1절 태극기 집회 이게 3월 1일 날 오후 1시 서울역 1, 2번 출구 앞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죄 없이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동지들이여 진정한 차세대혁명이 막이 올랐다. 이런 앞뒤 문구가 새긴 전단지를 또 이번 주부터 미리미리 배포하면서 3.1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을 수백 개를 제작을 해서 전국 시도당을 통해서 또 소명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번 3.1절 집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집회다. 또 다음 주 초에는 조선일보에 하단 광고를 냅니다. 정치 사설문에 광고를 내서 왜 우리가 3.1절 집회를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지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러한 정치 홍보 광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좌절 속에서도 또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의병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애국당이 오늘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격변에 분단된 한반도 구도 속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서 잘못 가고 있는 국정의 흐름을 바로잡고 우리 후손들에게 훗날 역사 속에 모범이 되고 또 굉장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록도를 남기는 성스러운 작업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을 합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행사가 워낙 많고 또 우리 당원들이 열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의 행사가 소중하지 않은 행사가 없습니다. 또 알다시피 26일 날은 또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일단 강원도의 강릉에서 탄핵 실정 중에 하나인 권성동의 지역구인 강원도 강릉에서 1시에 110차 정규 집회입니다. 태극 집회를 강릉 오라거리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어요. 당원 정규 순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당인을 알리고 또 소규모 집회를 통해 가지고 투쟁도 하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 투쟁을 알리는 또 출정식도 하고 또 인권위 앞에서 텐트를 치고 반인권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애국당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잘안 보이겠습니다만은 미래에 큰 시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당원 동지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일인지 아마 후세 후손들은 크게 기억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가 비상사태라고 연일 지금 정론을 펼치는 그나마 유튜브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현 정부는 그런 말을 듣질 않습니다. 김경수의 댓글이 지금 2년 구형을 받고 허위범 특검에서 일부분 규명이 됐음에도 일반 국민들이 이거의 추가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현 정부는 지금 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세훈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이 댓글 그 당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숫자도 별로 28만 건인가에 그걸로 지금 수년형의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개입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8,840만 건입니까? 300여 배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여론 조작, 민주주의 왜곡, 결국 민주 정치를 부정하는 이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 겨우 2년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데 이것마저 지금 탄핵 사법부를 규탄하고 말이죠. 잘못된 재판이라는 등 역사에 반하는 무리들이 준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잘못된 흐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못은 잘못이고 규명될 건 규명돼야 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각종 대규모 집회, 소규모 집회, 칼럼 논평, 그리고 인사말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성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 사이비 좌파 세력들, 사이비 보수 세력들, 우리를 극우 세력이니 극렬 세력이니 정말로 해서는 안될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잘못된 좌파 세력들의 흐름에 대해서 견제의 목소리를 내는 건전한 민주주의 보수 세력을 극우니 극렬 세력이니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은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저는 그들은 반드시 단죄받는다. 그런 날에 반드시 온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더욱더 가열된 투쟁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일 국민들 죽겠다고 그러고 어렵겠다고 그러는데 이 정부는 아직도 길을 닫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들도 요즘은 일부입니다만은 사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도 읽었겠습니다만은 지금 하위 우리나라 800만 가구 그런 소득이 충격적으로 감소해 가지고 민생 비상사태다 뭐 이런 사설 제목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조금만 소개하면은 작년 4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18% 줄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세금으로 주는 공적 보조금 변수를 빼면 무려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이러한 관련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근로소득이 37%나 줄었다. 하나같이 이 수치를 가지고 경제가 좋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 계층이 하위 20% 40%의 그 소득을 갖고 있는 계층인데 그분들도 5% 정도의 그런 소득이 줄었다. 예? 또 전국 가구의 40%가 1년 전보다 더 가난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상위 20%층 소득은 10% 증가해가지고 상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더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복지니 분배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수치에는 눈 감고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수구좌파 정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뭐 오늘도 한 언론의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씨죠.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보니까 문재인 씨가 한 대학 졸업식에 가서 청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하라고 열심히 살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대책을 내고 실질적으로 이걸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렇게 사탕발림식 이야기로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감동을 받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예? 포용국가, 국가비전이라면서 3년 안에 모든 국민이 전생에 걸쳐 기본 생활을 할수 있는 영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오늘 메이저 신문에 보도된 이 수치만 보더라도 뭐 일부만 보도됐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저희들은 참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비판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일자리를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도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54조 원 일자리 만든다고 쏟아놓은 돈이 어디 갔는지 야당은 국정조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만 하고 그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은 정말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우리가 생긴 지 얼마 안된 정당이고 원내 단일석이지만 이런 면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투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지상파 모든 언론들이 민주노총의 민원연의 장악이 돼서 우리가 하는 이런 의로운 목소리들 태극기 집회에 대한 기사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보도가 되고 우리 당이 외치는 함성들이 제대로 언론에 전달됐으면 문재인 정권은 아마 그 기초가 흔들리는 이런 지경에 와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2019년도에 OECD 국가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있는지 정말 지식인으로서 또한 공당의 정치인으로서 참 좌절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투쟁의 마음을 함께 갖고 있는 현 시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나라의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공직 윤리의 문제, 사회 기강의 문제. 어느 건 하나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애국당이 이럴수록 더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더 강하게 이렇게 해야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빨리 그걸 도입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무직가구가 43%에서 55% 늘었다. 예? 1년 새에. 참 우리가 이 수치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나마 수치를 이야기해야지 좀 우리 국민들이 느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어려워진 나라 살림, 어려워진 안보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각별한 마음을 갖고 내일 집회, 또 3.1절 집회에서 더 많은 의원들, 지금보다 10배가 더 모여가지고 이 잘못된 정권을 반드시 혼내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3.1절 우리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듭니다. 일부 언론들이 또 우리 당의 활동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런 흐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너무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역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브레이크 뉴스라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뭐 며칠 전에 누가 하나 이걸 소개해서 내 봤는데, 태극기 부듯이 돈이 넘쳐나고 있다, 누가 뒷돈을 대나 이러면서 우리 당의 서울역 집회에 있는 광경들을 찍어다가 포도하고 이런 걸 봤는데 참 기가 막히죠. 전혀 사실이 아니고 누가 뭐 이런 사진을 찍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기사를 추측성 기사로 내고 우리 당을 음해하는 이런 세력들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그마한 잘못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당이 흔들리거나 이럴 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당원이 매주 말이죠, 지금 4천 명, 5천 명씩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 우리 당, 그 누구도 그 흐름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당의 위세는 커지고 정의로운 목소리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여는 늘어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일요일 날은 우리 당대표께서 또 서명돼야 될 애정과 현장에서 당원 확산, 현장 정치에 대한 그런 애정, 우리 당의 전략을 직접 선포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안양의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인근에 서명대 4~5개를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연설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번 주에 있는 국직국직한 행사들, 또 내주 초에 있는 집회, 그다음에 당원 교육, 그리고 3월 1일 날을 향해서 준비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더 활기찬 한 주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도 우리 독립운동하는 우리 선조들, 의병 활동하는 선조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무래도 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독립자금도 필요하고 활동자금도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몇 개월 정말 우리 당이 어떻게 더 확장되고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운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좋은 인재들을 모시려면, 좋은 활동들을, 행사들을 계획하려면 또 많은 자금도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하여튼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더 열심히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